모델 번호가 GPT-425DAA, LG 시스템 에어컨, 냉난방기, 약 40평형에 들어가는 인버터 컴프레셔입니다. 이 컴프레셔에 전압과 암페아, 뭐 기타 등등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버터에 전원을 넣고 이제 전원을 시켜서 컴프레셔를 가동을 시키겠습니다. 컴프레셔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작업은 이와 같이 흡입을 하고 있고, 작업은 이렇게 토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버터가 용량이 좀 작은 거라 그런지 조금 장시간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펌프는 조금 열을 받네요. 좀 아주 따끈따끈한 상태입니다. 약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한 섭씨 한 40도에서 한 45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부하를 뺀 상태에서 인버터를 가동을 시키고, 네, 60Hz입니다. 현재 60Hz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압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출력이 몇 볼트가 나오는지 224볼트. 네, 225볼트. 네, 225볼트. 근데 출력이 225볼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컴프레셔가 520볼트를 요구를 하는데, 이 인버터의 출력은 225볼트이니까 당연히 제 전압이 안 나오는 상태죠. 삼상은 나오지만 제자 윤납이 안 나오는 상태니까 컴프레셔가 잠깐 기동하다가 정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인버터를 정지를 시키고 부하를 한번 걸은 상태에서 암페아를 한번 전압은 225V가 출력이 되는데 암페어는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전원을 시켜서 컴프레서가 기동이 되고 있고, 암페어가 27A, 30A, 27A, 28A, 27A, 그 정도로 나온 상태에서 헤르츠는 58Hz. 네, 이 정도 이렇게 기동이 되고 있습니다. 한 15초에서 20초 가동을 하고 부하가 걸리니까 이 인버터가 정지를 합니다. 암페어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걸리네요. 그리고 컴프 온도도 한 50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열을 좀 받고요. 네, 이 컴프는 삼성 인버터 컴프입니다. 마찬가지로 용량은 이것도 40평짜리 5마력 컴프레셔가 되겠습니다. 우선 컴프레셔에 보니까 195에 340볼트라고 되어 있고, 58Hz라고
되어 있습니다. 3상 되어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아까 LG 거보다 볼트 수가 낮은 겁니다. LG는 아까 DC 520볼트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얘는 195에서 340볼트니까 LG 거보다는 전압이 낮은 사양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LG 컴프를 기준으로 UVW를 발음해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 되면은 바꾸면 되니까. 상이 바뀐 것 같습니다. 상을 다시 한번 보고. LG하고 이 상이 좀 틀린 것 같네요. 삼성하고. 그러니까 LG하고는 틀리게 상을 연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흡입과 토출이 맞을 것 같아요. 자. 암페어가 상당히 올라가요. 암페어가 40암페어 가까이 올라가 버리네요. 그래서 삼성 거는 지금 이제 40암페어까지 암페어를 상당히 높게 먹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 제 인버터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흡입과 토출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테스트는 가능했습니다.